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지나가는 길에, 와, 너무 탐스럽게 익은 딸기, 산딸기들이 보여. 잠시 멈춰 봅니다. 산딸기. 예전에 정말 이 딸기 많이 따먹었지요. 여름이면 우리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따고 싶고 친구들과 정말 컵에 담으면서 많이 따기 놀이도 하고 또한 이것을 모아서 서로 가위바위보 하여 한개 먹기, 두개 먹기. 우리의 소중한 장난감이고 소중한 간식거리였던 시절이 있었지요. 요즘은 시골에 아이들도 없고 다들 바쁜 일손으로 인하여 산딸기, 그냥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이 이 산딸기입니다. 와, 깊은 산에 가지 않아도 조금만 벗어난 곳이면 이렇게 산딸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산딸기는 산딸기 줄기, 내년에 열매를 달 줄기입니다. 딸기 종류, 산딸기 종류들이 이렇게 열매를 달면서 내년에 열매를 달 줄기들을 키워내는 것이지요. 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지요. 붉게 익는 산딸기입니다. 달아요. 정말 맛있어요. 갈증 날때한 주먹씩 따서 먹으면 입안에 가득 고이는 침, 갈증을 해소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산딸기입니다. 산딸기는 우리나라의 각처 상가들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낙엽 관목으로 햇볕이 잘 드는 양지 쪽에 잘 자라는 키는 약 2m 정도까지 자라는 것으로 잎의 뒷면에 가시가 있답니다. 잎의 뒷면에 이렇게 가시가 있지요. 검붉은색의 열매가 6월, 7월에 익는 것으로 식용하고 관상용으로 올해 새로 나온 새 가지를 삽목할 수 있는 것이며 하단에 옮겨 심으면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는 산딸기입니다. 산딸기, 항암작용, 항산화작용이 풍부하여 소염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유해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항산화 작용은 세포의 변종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랍니다. 활성산소가 세포의 변종을 일으켜 암을 일으키고 또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죠.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 완화 작용, 세포의 변이를 막아주는 것이랍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붉은색의 과일, 우리 오장은 먹는 식물, 먹는 과일의 색깔과 관련이 있다고 하지요. 붉은색의 과일이라 심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심장. 폴리페놀 성분은 혈액순환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풍부한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피부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활성산소가 세포의 노화를 일으키는데 활성산소에 대응하는 비타민, 피부 노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탁월한 것이랍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작용도 좋게 하여
피부 트러블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산딸기, 여러모로 우리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 산딸기는 산딸기만이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산딸나무 줄기도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것이랍니다. 소화기, 안과질환에도 효과적이고, 만성간염, 간장제, 소갈증, 위궤양, 위십이지장 궤양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안구건조증, 녹내장, 야맹증 등의 예방에도 좋은 것이지요. 산딸기 나물 플라보노이드 성분, 각종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악성 종양으로 인하여 염증을 제거하는 데 좋은 것이며, 암세포의 발병, 전이를 억제하는 강력한 항암작용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요. 가시가 있는 야생의 산딸기 나무 줄기, 복분자 나무 줄기, 가을에서부터 겨울에 채취하여 차로 마시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딸기 열매가 달렸을 때 열매를 채취하여 먹고, 겨울에는 잎줄기, 가지를 채취하여 차로 달여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산딸기 복분자,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간절염에는 줄기와 뿌리를 푹 삶아 그 물을 차로 마시면 골다공증 예방 개선에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산딸나무 줄기는 산딸기 나무 줄기, 복분자 나무 줄기는 새순이 나오기 전에 채취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산딸, 이렇게 빨갛게 익은 것도 좋지만서도 익지 않은 파란 열매도 말려서 차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산딸기입니다. 오늘은 산딸기를 조금 채취하여 건강하게 먹어볼까요? 빨간 산딸기입니다. 산딸기를 이렇게 따왔어요. 요거 생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지요. 맛있어요. 새콤달콤. 요 맛에 씨앗이 바짝바짝 씹히는 요 맛으로 먹는 것이지요. 요거는 살짝 좀덜 익은 산딸기 말려서 차로 마실 수 있는 것이지요. 조금 더덜 익은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노란 거, 요것이 약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요. 조금 채취해 와서 일단은 한번 말려 보렵니다. 말려서 차로 마셔야지요. 오늘은 빨간 산딸기입니다. 오늘은 빨갛게 익는 산딸기 열매, 산딸기 줄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